워썹 왕코텝 전세계 계신 YG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신발을 갖고 왔습니다. 덩크의 인기를 빠바밤빵 이어가지만 이 인기가 있는 와중에 우리가 또 가질 수 없는 덩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레어 그런 버전을 오늘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벌떡떡볶이 광고를 또 오늘 10월 것을 벌떡떡볶이는 뭐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네, 그 제품이고 저는 오늘도 고댕에다가 분모자 추가 요것이 바로 분모자입니다. 분모자고 처음으로 라면사리를 한번 추가해봤어요. 라면사리 추가. 벌떡떡볶이는 주변에 있다면 시켜드시고 인스타그램에 사실은 인증사진을 찍어서 올린 다음에 벌떡먹자 해시태그 벌떡먹자 그리고 10월 이벤트 이렇게 올리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근데 10월달 경품은 블라인드 비밀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난번에 조던원 5개 뿌리고 하는 거 보면 요번에도 심상치 않은 제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응모 부탁을 드리고 경남 막 창원에도 생기고 지금 엄청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떡떡볶이 먹고 응모 많은 응모 하시지 마세요. 저는 참고로 애기맛 고댕에다가 분모자 추가 라면사리 추가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제가 항상 요 어묵의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요게 어묵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분모자도 맛있고요. 네, 바로 2018년도에 발매한 도원베커 덩크 SB입니다. 자, 도원베커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어린이병원 이름입니다. 도원베커 어린이병원. 우리 서울에도 서울시 어린이병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도원베커에서 매년 어린이들을 선정을 해서 그 어린이들의 스토리가 담긴 신발이나 의류를 발매를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조이 베이츠라고 하는 어린이가 이제 디자인을 한 덩크 SB가 발매를 합니다. 그거를 한번 볼게요. 요 제품 우리 와코템님께서 저에게 대여를 해주신 제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도원베커 프리스타일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여기 나이키 스우시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도원베커, 여기에도 도원베커. 사이즈 탭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것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BV87403772 바로 요 스타일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안에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조이 베이츠라고 하는 12살 된 꼬마 아이의 사연과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살이고 근위영양증이라고 하는 뭔가 근육이 이게 운동을 많이 할 수 없게 축소되는 뭔가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치킨을 좋아하고 뭐 스트립이나 너겟 이런 거 좋아하고 막 속도 내는 거 좋아하고 휠체어 앉아서도 그렇지만 사실 특정한 팀의 이름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제가 그건 신발 보여드리면서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와코템님께서는 스타겍스에서 구매를 하신 것 같고 이 제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조이베이츠라는 친구가 디자인을 한 덩크 SB 제품입니다. 덩크 SB 도원베커 조이베이츠입니다. 도원베커는 역시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가득 들어간 제품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이게 막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초록색, 금색, 노란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색 배합이요.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기 닭의 그림입니다. 황금색 닭의 그림인데 요거는 그냥 별 뜻이 없고 조이 베이츠라고 하는 친구가 치킨 요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피가 섞여있는지 프라이드 치킨? 굽네 치킨? 다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치킨의 그림이 들어가 있고 요 그림은 사실 스티커를 붙인 것처럼 약간 그 부분만 특별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에 이제 52라고 25 아닙니다. 이게 52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왜 52냐 그리고 왜 초록색이냐 하면은 이 친구가 위스콘신주에 살던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미식축구팀인 그린베이 패커스의 팬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팬이라고 해요. 그 그린베이 패커스가 약간 노란색과 초록색 여러분들 로고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노란색과 초록색을 쓰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색깔을 여기다 넣은 것 같고 나이키 스우시에는 어떤 패턴 이게 악어 가죽 패턴인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좀 특이한 패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엉덩이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베이츠라고 쓰여져 있고 반대쪽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조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린베이 패커스의 팀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박스에는 그린베이 패커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뭔가 또 팀 이야기하고 팀 로고 받고 막 이렇게 하면은 조금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기도 52로 그냥 퉁치고 근데 반대쪽도 52가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 있어요. 반대쪽도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그린베이 패커스의 색상과 번호화 뭐 이런 걸 다 썼지만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얘기는 아무 데서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요 앞코는 네, 금색 요거는 에나멜 같은 느낌의 맨들맨들한 가죽 에나멜은 아닙니다. 가죽 금색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티치도 전부 다 녹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미국 성조기 국기가 빡 있는데 이게 왜냐면 또 이 친구가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여기 인솔에 보면 저 치킨이 전투기를 조종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림이 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또 치킨이 탱크를 운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양쪽 인솔에 들어가 있다. 내피 재질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금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안에 보면 나이키 SB의 로고와 함께 조이 베이츠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네, 요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은 한 아이의 꿈 그런 것을 어떤 신발에다가 그려주는 나이키 행보는 너무나 멋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도원베커는 매년 발매가 되지만 요 제품은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점점 19년도 20년도 덩크의 전성기를 맞으면서 지금은 스타겟스에서 한 400불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거의 막 500불에 육박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예쁘고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많이 들어간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분끈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흰색과 초록색이 들어가 있고요. 여분끈에도 마찬가지로 네, 조이 베이츠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흰색에도 마찬가지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도원베커라는 신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도 도원베커라는 신발이 있구나 그런 종류의 라인도 나이키에서 어린이 환자들과 만들어가는 라인이 있구나 라고 사실 도원베커는 조던이 굉장히 유명한 게 많이 있습니다. 조던 뭐 2 도원베커 조던 2가 저의 드림슈 중에 하나입니다. 8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도원베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